안녕하세요. LP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.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초록뱀입니다. 코드 번호가 047820이 되겠고요.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2월 15일 월요일 오전 11시 2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. 이 초록뱀이라고 하는 이 회사는요,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.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초록뱀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고 하면은 이 초록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초록뱀 어떤 회사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드라마를 제작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. 자, 드라마 제작인데 어떤 드라마 만들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제작을 했다. 그리고 시즌 1이 되겠죠. 시즌 1이 되겠고 이게 종영이 됐습니다. 28.5%의 시청률을 기록했었다. 굉장히 높았다. 자, 펜트하우스 이 시즌 2가 나옵니다. 언제 나오느냐? 2월 19일인가요? 잠시만요. 2월 19일 날 나옵니다.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죠. 금요일에 시즌 2가 나오는데 초록뱀의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이 펜트하우스를 꼭 시청을 하셔가지고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직접 판단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아무리 이 초록뱀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실제로 이 초록뱀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구독자분들도 아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이 펜트하우스를 시즌 1을 봤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봤고요. 그리고 이 펜트하우스는 2월 19일 날 방영이 됩니다. 직접 보세요. 직접 보세요라는 의견 꼭 전해드립니다. 왜냐? 내가 봐도 재밌다라고 하면 이 종목, 이 초록뱀 갖고 갈 만합니다. 그런데 드라마 봤는데 내가 봐도 재미가 없다. 왜 이런 걸 만들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싶으면 이 초록뱀을 매도하시는 게 맞다. 기업의 가치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맞지 않느냐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펜트하우스 시즌 2가 2월 19일부터 방영이 된다라고 하니까요. 이때 우리가 나는 이 초록뱀의 주주라고 하면은요. 이 초록뱀이 드라마를 정말로 잘 만들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자. 2도 재밌다라고 하면 그때는 초록뱀을 계속해서 가지고 갈 이유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.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따라서 이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숙제로 드리는 부분입니다. 펜트하우스가 되면은 꼭 시청을 해보자. 시청을 해서 내가 봐도 재밌어야지 이 초록뱀을 갖고 가는데 아무런 불안감이라든지 흔들림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결혼작사 이혼작곡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있죠. 이 드라마도 시청률이 지금 9.7%다. 시청률이 굉장히 좋다. 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? TV조선입니다. TV조선. KBS나 SBS나 이런 데서 방영하는 게 아니고 TV조선에서 방영하는 거에 비해서 시청률이 9.7%, 약 10%에 가깝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드라마 굉장히 뭔가 잘 만들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. 이 드라마 역시도 어디서 만들었다, 초록뱀에서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드라마 유수가 나온다라고 합니다. 이 드라마 유수는 이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드라마 유수가 올해 나온다라고 하고요. 그리고 이 유수 역시도 만든 회사가 초록뱀. 그리고 이 드라마 그날 밤이 하반기에 기대작으로 나온다라고 합니다. 김수현, 차승원이 주연이라고 하는데요. 이 드라마도
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년에 실적이 좋지를 못했다. 여기 보시면은 1, 2, 3분기가 되겠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. 4분기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크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올해 올 1분기 또는 올 2분기부터는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왜냐? 쿠팡 플레이라고 나스닥의 쿠팡이 상장이 되면 쿠팡 플레이에 초록뱀의 드라마가 나올 수 있고 또는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초록뱀의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방영이 된다라고 하면 동남아라든지 또는 이 외국에서 큰 인기를 끌 수도 있다. 판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오늘 보시면은 이 미디어 관련주 숏박스가 16%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. 이 초록뱀이라고 못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요,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,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네이버 검색창에서요,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. 맨 위에 보시면은 AP투자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. 가운데 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고요. 그 밑에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. 가장 최근에 날짜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. 하시기 전에 앞서가지고 꼭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공지사항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이 공지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내려보시면은요, 미국 증시가 나오게 되는데요. 조금 더 내려보시면 다우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장 시작 30분 전 8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9시가 되면은요, 종목과 그 다음에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.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요, 장 중에 댓글로 이렇게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무료 추천 종목은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시장 상황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 추천주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될것 같네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